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24의 왕자님 이혜준입니다. 소년이 대신 말하는 소년. 과연 저한테 미션을 받을 친구가 누군지. 아마 저한테 걸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소녀는 지영입니다. 와! 일단 지영이 하면은 예뻐라. 일단 지영이 하면요, 일단 굉장히 소년들 사이에서 셀카를 잘 찍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셀카 장인, 감성 래퍼. 근데 감성 래퍼이기도 한데 되게 지영이 속에 그 멋이 있어요. 스웩 그게 되게 있어요. 완전 힙합적인 막 이런 힙합적인 게 있어요. 그걸 좀 끄집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영이는 조금 소심해요. 조금 소심한 친구. 그리고 기장한 친구. 그리고 잘생긴 친구. 전도는 저희 연습실 모일 거고요. 셀카 강의를 합니다, 라이브로.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지영씨가 굉장히 감성 래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를 딱 켜자마자 랩으로 자기소개, 랩으로 자기소개 되게 쓰여있게 됩니다. 쓰여있게 완전 막 장난 아니게 막 Yo, what's up?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장난 아니게 막 랩을 한 다음에 셀카 강의도 랩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멋있게 셀카 강의도.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잘 나와요 이게 아니라 요 여기도 이렇게 찍어야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랩으로 해야 된다. 올 랩으로. 제가 참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영이의 그런 점을 좀 개발해주고자 이런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가 어디서? 연습실에서, 연습실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셀카 강의를 어떻게 랩으로 쏴야 할까. 근데 정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랩으로 해야 돼요. 인사도 랩, 뭐 강의도 랩, 마무리 멘트도 랩, 클로징도 랩, 전부 다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다 랩이에요. 똑같은 랩 하면 안 돼요. 중복되는 랩 안 돼요 무조건. 그리고 4개국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이렇게 네 개를 섞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전부 글로벌하니까요. 이렇게 4개국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미션 성공 선물. 사실은 지영군도 이제 셀카를 유명하지만 저도 이제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영이랑 특별히 폴라로이드 한 장 찍어서 지영군에게 직접 전달해 주겠습니다. 제 사인하고 미션을 전달하겠습니다. 지영아, 화이팅! 사랑해!